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저는 지금 충주시 호암동의 세경아파트에서 촬영 중이고요. 반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10개동에 총 664세대인데요. 작년부터 1년 사이에 재건축에 관련한 투자를 목적으로 총 세대수의 50% 이상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이 본격 시작되면 짧아야 5년, 보통이면 10년의 기간이 훌쩍 지나야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죠. 그 재건축 시작의 출발점이 총 세대수의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시청에 예비안전진단 접수를 하는 것인데요. 영상을 시작할 때 프랜카드에서 보신 것처럼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예비 안전진단 접수를 진행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다? 열차가 출발 기적 소리를 울린 거겠죠. 오늘은 여러분께 재건축 대상 664칸의 열차 중에 한 칸의 열차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7동 510호인데 수리해서 임대 놓을 게 아니라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든 없든 아파트를 보긴 봐야겠죠. 그리고 파는 입장에서 잠시 하소연 드리자면 이 아파트의 현 소유자는 10년 기다릴 셈 치고 투자를 하셨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고요. 6,800만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6,000만원에 매매를 하신답니다. 속상하시겠죠? 암튼 그렇게 되었고요. 참고로 1년여간 요 아파트의 거래가는 6,500에서 7,500 사이가 많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는 이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아닌가 먼저 진단해줘 보세요. 재건축을 추진 중인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호암동에 위치한 세경 아파트이고요. 10개 동 중 7동이고 5계층 중 5층에 21평형의 면적이네요. 현재 예비 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0여 세대 중 과반이 1년 사이 6,800만 원 선으로 매매되었고요. 5년 이상의 투자를 계획한 매도자의 급사정으로 급매 중이네요. 매도자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픈 매매가는 6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